마지막 번식시기. 불꽃같이 짧은 여름날이 어미에겐 한없이 긴 시간이다. 흰눈썹 황금새의 둥지가 더 비좁아졌다. 오랫동안 어미는 둥지를 찾지 않았다. 어미는 먹이를 물고 가지에 앉아 있다. 둥지로 가지 않고 간간이 울음소리를 낸다. 수컷도 멀찍이 앉아 둥지에 있는 새끼를 부른다. 새끼들이 독립할 때가 된 것이다. 먹이를 물고 와서도 주지 않는다. 새끼들은 영문을 모른다. 어미는 계속 새끼를 유인한다. 소리로 몸짓으로. 배고픈 새끼들은 둥지를 나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 한 마리. 어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도 망설인다. 어떤 것이 새끼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는 알 수 없다. 결국 새끼는 날개를 편다. 둥지는 새끼에겐 이미 너무 좁은 세상이다. 둥지를 떠나는 건 인생의 첫 시련, 그리고 시작이다. 남아있던 팥색조는 오랫동안 오지 않는 어미를 부른다. 돌아오지 않는 어미. 둥지를 떠나야 한다는 걸 느낀 새끼는 삶을 향해 어설픈 첫 날개를 편다. 어린 새는 10월까지 이 계곡에 머물다가 어미가 날아왔던 곳으로 떠난다. 운이 좋다면 계절풍이 부는 5월 어느 날, 그 낮고 탁한 울음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계곡에서 다시 어미의 삶을 반복할 것이다. 여섯, 일곱. 예, 이건 아니야. 정말은 거야? 살아있는 하나, 둘, 셋. 여섯 갈랜데? 네, 다. 여름이 끝날 무렵, 강창원 씨 부부는 다시 탐사에 나섰다. 6.7. 9.7. 6.7. 응? 6.7. 이쪽으로 줄게. 새들이 떠난 동지엔 응? 여름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제 휘어져 버리니까. 번식 성공률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세 군데를 봤었는데 전부 번식을 성공했고 새끼들이 이소하는 걸. 유난히 비가 많았고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었다. 이런 여름을 잘 견뎌내고 새들은 둥지의 인력에서 벗어났다. 누구라도 한 번은 빛나는 한철이 있다. 그것이 여름에 오기도 하고 가을에 오기도 한다. 뭔가
진기한 것이 숨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산으로 발을 옮기게 한다. 털이 빠지고 노동으로 야윈 새들. 날개와 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지상에 자신을 가둬둔 여름 한철. 그때가 새들에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여름새가 가고 난 자리에 겨울새가 찾아왔다. 아름다운 건 언제까지나 잊혀지지 않는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들은 반드시 돌아오는 길을 잊지 않는다.